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할 때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짜 브리핑이었어요. 거짓말했어요. 반부패 2부장 최재원 부장 검사가 기자들에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라고 했고 저에게도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청구하지 않았는데 기각됐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이 검사 직무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저도 기사를 보고 짧게 답변하세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네, 그 비유라고 하면 당연히 감찰을 해둡니다. 다만 이게 검사로서 할 일입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인 게 매우 적법하다, 법원도 인정했다 이런 뉘앙스로 다 기사를 도배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감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짧게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십시오.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총장님, 이 정도 직무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정치인이십니까? 기관의 수장이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기관 내에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셔야지 마치 검사 탄핵이 죄가 없는 검사한테 탄핵을 한다. 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감찰해봤어요? 감찰 안 해보셨죠, 총장님? 그냥 무조건 죄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찰을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언론에 그렇게 비혐의들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99만 원 라임 술접대 사건도 감찰 안 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징계 청구 다 돼 있습니다. 감찰하다 중지했어요. 아, 징계 절차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중이라서.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얘기했던 허위 브리핑한 거 이거 감찰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앙검사장이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소통에 좀 오류가 있었던 그런 상황. 네, 늘 있었습니다.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늘 검사는 소통에 오류,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아요. 들은 사람이 잘못했대요. 말한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했다. 들은 네가 잘못이야. 네 귀가 잘못됐어. 항상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게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심우정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대구고검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의사와 법감정을 그대로 발언을 했는데요.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관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답변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검찰과 검찰 공무원, 후배 검사, 후배 수사관, 실무관들을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를 향해서 비아냥거린 거죠. 이어서 검찰에서 두루 주요 보직을 거쳐서 누구보다도 후배 검사들이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신 분이 이건태 의원 아닙니까? 이 발언은 여당 의원이 한 발언이라고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또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검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송경호 고검장은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을 부정하고 오직 검찰만이 옳고 검찰만이 대한민국의 기준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 심우정 총장님은 이 송경호 고검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경호 고검장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 입장을 밝힐 뭐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검장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한 것이고 제가 뭐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총장은 고검장에 대해서 지휘감독권과 징계권, 감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네. 입장이 없습니까? 네, 제가 뭐 특별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 우리 심우적 총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발 대통령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달라 이렇게 가다간 수사권 전체가 날아갈 거다 부탁 및 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 주겠다고 다짐하는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런 사실이 없고 모욕감이 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심 총장님이 9월 16일 날 임명됐고 10월 2일 날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했고 10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한 달 안에 군사작전하듯이 해치웠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한마디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자백이 없으니까 기소할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불기소 다짐하고 총장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모욕감을 느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역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을지 저는 매우 매우 부정적입니다. 우리 심 총장의 임기는 앞으로 2년인데 제 생각에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이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심 총장님과 이창수 중앙검사장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혜경 씨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대선 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고 3억 6천만 원을 받으러 대통령 부부에 갔다가 못 받고 오면서 대신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줬다는 게 취지입니다. 5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강혜선 씨에게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플랜카드를 이제 본선 후보 입장에서 바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오전 10시에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0분에 김영선 씨가 김영선 의원이 국민의힘 공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첫 권력 행사를 김영선 공천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고 또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공천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정치자금 수수 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3억 6천 정치자금 수수 공천 개입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장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기된 의혹 전반이라고 한다면 3억 6천 공천 대가 이 정치자금 수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은 지휘권이 없습니까? 네,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정 이후에 보고는 받았습니까? 네, 처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시던가요?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일부만 합해서 네,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저도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선 다했는데 묻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서 납득이 됐느냐를 물었습니다. 제가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고 저도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이 항고를 할 걸로 보여야 되는데 항고를 했을 때 그러면 서울고검의 수사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휘권을 행사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그 불기소 이유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정도로 중앙지검의 이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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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끝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 관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총장도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의 수사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제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항고가 예정되어 있는 말씀하신 대로 항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결국 제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 구체적인 사실은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을 지금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지금 보고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총장님 지난주에 중앙지검 국감 혹시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그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위해서는 기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전현직 검사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고 했죠. 그게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많은 사람들이 기소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물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검사들이냐 그랬더니 전직 검사도 있고 현직 검사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은 사람들하고 대비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뭐 2%라든가 밖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건에 대해서는 수사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못했는데 항고가 벌어지면 항고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최강욱 의원 등등이 그러면 그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잘 지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무슨 또 웃어지는 거예요? 아니 네 의사진행 하세요. 예. 위원장님 지난번에 서울지검장의 그 답변은 우리 모두 다 들었습니다. 네. 들었고 정무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너한테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많았다 그랬지 많은 어쨌든, 사람들이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뭐 이때까지 법사위에서 청문회나 국감 할 때마다 이 증인들의 답변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꼭 그것을 해석하시려고 하시고 마치 민주당에 질의하신 의원님의 동조해 가지고 꼭 답변을 끌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위원장님의 질의 시간에 하시든지 하셔야지 꼭 민주당 의원이 질의 끝난 다음에 증인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답변을 꼭 유도하시는 듯한 그런 의사 진행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자, 많이 걸리고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은 또 여야 의원들끼리 또 언성이 높아지고 꼭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법사위 경험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안 계셨던 지난번 대구 고지검 그 국감 때는 정말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 곽기태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한 뒤에만 제가 발언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도 제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유도하거나 아니면 내용에 개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팩트가 틀린 것이 있다면 팩트 체크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상범 우리 국민의힘 간사가 대구 고검에 가서 감사 반장을 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제가 불참했다고 이렇게 쓴 오보 기사도 있던데 유상범 간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곽기택 의원 입장으로서는 아주 원만하고 좋은 의사진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제가 침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필요한 발언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속 저한테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질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2년이 지나도록 주야장천 수사를 해대던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영거푸 무혐의를 해줬습니다. 마치 변호인 같았습니다. 검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정말 이제 수명을 다해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오니 없어질 검찰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3월까지 징계를 받고 제가 해임이 됐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검사였습니다. 저는 30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검사로서 가능한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술자루와 폭탄주와 그리고 패거리 분할을 멀리하면서 검사로서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보기에는 정말 검사 같지 않은 검사였지만 저는 검사로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종관사. 윤석열 전 검사는 검찰총장 시절에 살권수,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수사를 하면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집권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선을 직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행위는 그 모두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재물로 팔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 검찰 후배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도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저는 윤석열 총장 시절 중앙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무도하고 그리고 상식에 맞던 지시에도 맞섰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정치검찰은 그에 대해서 저에게 무지막지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직접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김학의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으나 저는 일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또 윤석열과 그 사단에 대해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넘겨졌고 급기야 해임이 됐습니다. 결국 여러 건의 재판과 수사, 징계를 받게 되어 저는 사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평범한 검사로서 저는 검사 생활을 마치는 꿈은 저는 사라졌고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비판하고 이를 막아내는 것이 저희 소임이라 생각되어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을 나와보니까 진짜 검찰 나와 검찰을 보니까 정말 검찰 별거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데 검찰 자신들은 세상이 마치 자신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짝이 없고 행동합니다. 그 뒷배 윤석열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검찰의 영거푸 무혐의를 준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는 정말 과거 검찰이 99만 원 불기소 세트와 같은 법 기술을 부린 겁니다. 검찰이 디올백 사건 면접으로 모든 국민의 공직자의 아내는 300만 원 디올백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을 선언한 겁니다. 엊그제 무혐의 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또 어떻습니까? 손흥민 검사 누구한테 물어봐도 김건희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인정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를 무혐의하면서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검찰의 PPT 100장을 띄우면서 4시간 동안이나 설명안을 보게 됩니다. 검찰 자기들 스스로도 처참하고 촬영했을 겁니다. 보도자료는 또 어떻습니까? 마치 김건희 변론 요지서와 같았습니다. 윤 정권이 들어선 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는 반면에 2년 동안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도 이제 와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제가 봐도 스스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검찰의 눈에는 김건희를 주식에 대한 이해가 낮은 아마추어로 강변합니다. 또 12시에 3,300,
8만 원 때려주던 동정매매나 참아놓고 가고 아닙니다. 어떻게 7초 만에 그 정확히 주문이 체결되겠습니까? 이건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런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속을 수도 있다고 강변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검찰은 70년간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사망했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증거에 눈 감는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자, 검찰총장. 시중에는 시무장이 죽어야 검찰이 산단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3월까지 30년간 검찰의 일원에 있었던 검사로서 그리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를 만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김건희의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항상 옳았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십시오. 용산 대통령실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디올백, 주가조작, 양떡고속도로 의혹, 관저비리, 공천 의혹 같은 김건희 종합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장렬하게 사과하십시오. 그것만이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께 지은 저지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헌법과 정의의 수호가 아니라 김건희만 비호하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간 검사로 근무했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도 오늘 김건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도 오늘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에 집행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잡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할 때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짜 브리핑이었어요. 거짓말했어요. 반부패 2부장 최재원 부장 검사가 기자들에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라고 했고 저희에게도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청구하지 않았는데 기각됐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이 검사 직무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저도 기사를 보고 짧게 답변하세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네, 그 비유라고 하면 당연히 감찰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검사로서 할 일입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인 게 매우 적법하다, 법원도 인정했다 이런 뉘앙스로 다 기사를 도배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감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짧게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십시오.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총장님, 이 정도 직무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정치인이십니까? 기관의 수장이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기관 내에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셔야지 마치 검사 탄핵이 죄가 없는 검사한테 탄핵을 한다. 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감찰해봤어요? 감찰 안 해보셨죠, 총장님? 그냥 무조건 죄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찰을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언론에 그렇게 비위 혐의들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99만 원 라임 술접대 사건도 감찰 안 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징계 청구 다 돼 있습니다. 감찰하다 중지했어요. 아, 징계 절차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중이라서.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얘기했던 허위 브리핑한 거 이거 감찰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앙검사장은 이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에 좀 오류가 있었던 그런 네, 늘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늘 검사는 소통에 오류,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아요. 들은 사람이 잘못했대요. 말한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했다. 들은 네가 잘못이야. 네 귀가 잘못됐어. 항상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게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자, 검찰 검사 동호회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 총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 월급에서 원천 증세해서 기금 모집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별금, 상호 부조 이런 것들 지급해요. 예. 대검 수뇌부가 지급 방향 결정하고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걸 개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탄핵 소추 발의되는 검사에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잘못 없는 대부분의 평검사들. 아까 민주당이 검찰 미워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미워합니까? 잘못한 검사들을 지적하는 거지. 검찰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주당은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검찰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1,000만 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기금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최근 2년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답니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데 잘못한 비위 검사들 탄핵 소추하는데 거기 1,000만 원씩 변호사비 준다고요?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라임 술 접대 검사 2명, 1명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이 검사들에 대해서 저희 탄핵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탄핵 소추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1,000만 원씩 지급할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 규약 자체가 자 그러면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논의가 나오는데 검찰총장도 탄핵되면은 1,000만 원 지급 받을 겁니까? 저는 신청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저 안건 자체가 이 규정을 저 안건 자체가 이 현재 규정 전체... 개정하는 것을 제고하십시오. 제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영상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 관련된 겁니다. 들어주세요.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한테 올라가서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고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훈 윤환호가 총장님 벌컥 끝내 소세 삶아 먹고 있다 했지. 적중하셨네요. 그러고 나 같이 막 내보고 막 협박하니까 그런 문자 보내면 안 된다 하면서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했었대. 내가 네. 그걸 안 한다 하니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쓴걸 했었대. 그걸 어떻게 그대로 말을 듣지 그래 뭐. 그것도 그날 목요일인가 얘기했는데 그 다다음 날 사고 친 거 아이가? 맞아요. 네네. 친구가 제대로 없을까 싶어가 막 거짓말하고 그랬대. 무슨 너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네. 이게 명태균 씨 녹취록이 또 튀어나온 건데요. 이게 2021년 12월 10일 전후의 통화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권성동, 윤한홍, 장재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할 거냐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적중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한테 인사를 맡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명태균 씨의 직접 인터뷰. 할 수 없이 갔죠.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 전형적인 국정농단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더더욱 권한이 없는 명태균 씨에게 와서 인사에 개입하고 면접 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장님, 유권무죄라고 아까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세요. 봐봐요. 또 최근에 이랬습니다. 창원산단에 이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민생회복긴급토론회를 여는데 그날 창원산단을 지정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의사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정보만 따로 사전에 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국정농단 아닌가요?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인사 개입,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전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지금 창원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인력 등 여러 가지 다 지원하면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 네. 그 중앙지검도 그렇고 뭐 고검에서도 계속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창원지검 관할 지역에 국한된 사건 이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수사해야 될 그런 무게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창원의 주요 참고인들과 뭐 그런 관련 그 증거들도 있고 좀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에 수사할 수 있도록 뭐 인력이든 여러 가지 지금 충분히 지원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원에 있는 검사들, 처음부터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을 받아서 중앙지검이든 대검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오전 질의는요. 다음 전현희 조배숙 의원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PPT 들어주시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관련해서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이날 하루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조롱하는 만평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이 아무리 잘했다고 부인을 해도 이것이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수수 사건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면제부 결정,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라는 특근청이 존재한다. 라는 걸 검찰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날 다름없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죄가 되고 권력자는 무죄가 되는 세상 검찰이 만들었습니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성려 없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면제부 결정에서 그러나 우리 총장은 검찰총장 본연의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고 이런 사건일수록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 지휘 하셨나요?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한 적 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거의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총장 장관들도 여러 차례 숙고를 했겠지만 결국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배제를 발동했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범인으로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이 자신의 부인이기 때문입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을 거라고 부인이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한 거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한 겁니다.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당연히 수사지휘권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장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은 다시 총장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반대되는 근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휘가 됐어야 되는데 지휘 자체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랑 남부지검으로부터 바로 보고를 받지 않고 근거가 있는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검찰청법 12조에 따라서 당연히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있는데 그러면은 수사지휘권이 심우정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지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그때 법무부 있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윤석열 총장의 이해충돌 배제를 위해서 한 거고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없는 총장에게는 그 명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신전속적인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수사지휘권은 현재 총장에게는 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이 사건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겁니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암묵적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공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아니라는 근거를 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석이 그런 거죠. 이거는 아니, 해석이 아니라 공문 자체가 지휘 법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예. 수사지휘권 배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해충돌 때문에 발동을 한 거고 그것이 지금 이제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살아난다. 이것이 적법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배제된 것이 지금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이것은 직무유기다. 그래서 항고 사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당연히 수사지휘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당시에 공판 검사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수법으로 하는 범죄를 밥 먹듯이 해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정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들도 함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왕자를 손바닥에 새겨서 논란이 무속 논란이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부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게 고발이 됐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주시죠.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손해만 보고 나왔다. 그런데 사실은 23억 이익 받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우리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피해주고 장고증명서 위조해서 1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만배랑 개인적 친분 없다. 그랬는데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인정이 되는 이 검찰의 몰수보증 처분서가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똑같은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검사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은 이 모욕적인 발언한 검사 감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은 공판 검사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한번 그 경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금 말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법권 원칙에 따라서 처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다시 그거를 뭐 수사한다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는 행정부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의해서 사법부에 대한 법정 모독을 엄중하게 처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법부에 대한 국회 모독도 엄중하게 처단해야 된다 보고요. 이 사법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듯 입법부도 동행명령 발부는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 나이롱 고무줄 불기소 처분에 대한 기소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했던 부분은 매우 분노가 큰데요. 이 장동혁 의원 관련돼서도 재산신고 3천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장동혁 의원은 여러 재산신고 관보에도 게재했던 사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혹은 이와 더 크게 박덕흠 의원의 이 5억이나 낮은 공시지가 축소 신고에 대한 이런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면서 어떻게 관보 이미 게재했던 재산신고 3천만 원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지 이 기소 내부 지침이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과거 21대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11억 재산 축소에 대해서 이 검찰이 150만 원 구형했고 아마 형 이 재판부가 80만 원 선고했는데 구형량의 2분의 1이 넘지 않는 그러니까 넘는 선고가 이루어지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내부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비슷한 경우에 항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검찰이 구형을 150만 원하고 벌금 80만 원 선고했을 때 항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소하는지 내부 지침을 공개할 것을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장동훈 의원의 만약 재척 사유와 기피 사유가 있다면 사보임 하시면 되죠. 근데 왜 발언을 중단하시거나 본인이 스스로 기피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그렇다면 검찰이 3천만 원 축소와 더불어 5억에 대한 재산 축소도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박덕흠 의원 재산 축소에 대해서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축소 신고했던 3억을 축소 신고했던 30억을 축소했던 저는 뭐 검찰이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왈발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들이든 아니면 의원이 아니든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죄를 저질렀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대로 기소하고 또 기소거리가 안 되면 기소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경태 의원 말처럼 고무줄 잣대로 이중 잣대로 선택적 기소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심은정 총장님 예. 기소와 불기소의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기소와 불기소는 법과 원칙이나 증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지침보다는 다만 사건 처리 기준은 일부 갖고 있는 사건 처리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 지침 중에서 공개되는 지침이 있고 비공개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비공개 지침 중에서 저희가 한 53개 정도가 비공개 지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직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해서 일단은 비공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지침은 나와 있는 게 대략 뭡니까? 그 299개 대부분 이제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저희들이 국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직접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인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직무와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대전 고감 국감 때 그 전주지검장 현직 전주지검장 이름이 뭐죠? 박영진 지검장입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다이아몬드를 천 원에 재산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때 의원들이 분노했던 것은 장동혁 의원은 기소하면서 그
그 전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냥 넘어가냐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이 현재까지 법적인 권한인데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의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지침은 뭐 인터넷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비공개 지침은 제출할 수 없다 이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좀 제출하기 언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저도 지금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네. 전체적으로 한번 비공개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실무진에게 얘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검토가 되는 대로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자료 제출입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왔고 법무부 국정감사 때 구두로 두 번이나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찰의 관사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지검 고검 몇 곳 총무과의 담당자와 통화해서 겨우 몇 곳 알아낸 것이 바로 화면 안 되나요? 대구 고지검 70평대 그 아파트 관사입니다. 창원지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구고지검 검사장들 그 이번에 그 국감 가서 확인했더니 이 큰 관사에 다들 혼자 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방에 지검장 고검장 하면서 방 5개까지 70평대 아파트가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전부 한 9억 원 넘는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걸 감추려고 자료를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국가 재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10평도 안 되는 빌라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9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검사장 혼자 사는 아파트가 70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 호화 관사를 폐지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검사들 관사는 70평이 호화 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법원의 대법관 법관들도 22평, 31평 아파트 관사 자료를 주소와 취득가액, 임차금액, 가족이랑 사는지 여부까지 상세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의 52개 행정부터 모두 관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주소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모든 부처의 장차관들까지 주소까지 모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보와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는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도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세종시에 24평짜리 전세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 관사가 몇 개인지 숫자만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70평, 60평대 관사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출 요구한 내용은 주소, 평형, 금액, 사용자, 가족 사용 여부, 구입 시기 등이 모두 포함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관사 수 외에는 어떤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검찰이 이 자료들을 모두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이거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변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는 가려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소지는 가리시되 뭐 평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관사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검사장이 아파트 몇 동 몇 회 산다 이것까지 알려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하시더라도 그거 가지고 지금 박은정 의원이 보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규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대검에서 법무부에 요구를 하세요. 네. 검사장들, 관사. 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법원도 이미 다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박은정 의원이 한번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 장동혁 의원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저도 기소가 당했었는데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기소시켜서 변호사비가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직 그만둘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망신을 엄청나게 주고 변호사비가 얼마나 든지 압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요. 이 검사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제가 오늘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고요.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선관위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걸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검사들은 공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또 한 가지는 울산지검에서 박상용 검사 관련한 쌍디귿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울산지검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법무부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제대로 자료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울산지검이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맞춰서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선 내용은 그날 술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울산지검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줬습니다. 울산지검장이. 그런데 그 오물의 성격에 대해서 달리 기억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니 달리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자리도 있었고 술파티도 있었고 오물도 있었고 오물을 다음날 환경미화원이나 관계자들이 치웠다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물 옆에 벨트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울산지검장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검사들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오물이 나왔던 것까지는 울산지검장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요구하는 거, 그러면 그 벨트는 어떤 것이었는지, 누구에게 그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부장검사로부터 맞고 차장검사로부터 맞았다고 하는 수사관들, 부장검사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가 없는지 등등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게 특별비로 먹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는데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그동안 없었던 것처럼 쉬쉬했던 그 일은 전체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울산지검장이 적당히 공개고 감수하고 네, 정리해 주시오. 지적하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 요구 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네, 3분 안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서영교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예. 검사들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폭탄주 즐겨서 마십니까? 그것도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장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술 좋아하십니까? 제가 뭐 필요한 경우에는 마시지만 제가 뭐 이렇게 즐겨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서영기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이 이 정도 되면 뭐 술이 거의 뭐 만취된 상태였을 테고 또 말을 그냥 오물이라고 하지 뭐 짐작하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벨트
또 실제로 검사들끼리 뭐 구타 여부 이런 뭐 소문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아마 울산지검에서 울산지검장이 국감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뭐 얘기를 좀 듣고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서류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한 것이. 그걸 제출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를 서류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네. 확인하셔가지고요. 네.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조사를 했다면 서류를 했는지 그러면 서류를 한 거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벌써 시간이 질의 1시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제발 부탁하건대 7+1분, 8분으로 하시고 답변까지 요까지 맞춰주시기 바라고 보통 이렇게 7+1분 1문 1답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계속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나 이런 생중계를 하는데 안 들립니다. 서영교 의원은 예외지만 그래서 상당히 그 좀 불편해요. 보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7+1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증인들께서는 이제 다 끝났는데 시간이 끝났는데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그럴 때는 우리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 신청을 하시면 제가 적절히 이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